선생님이 또, 또 신기하게 또 대박나는 뒤로 삼재띠 소띠, 뱀띠, 닭띠를 또 뽑으셨어요. 네, 나가는 삼재죠. 아, 또 그 대박나는 또 띠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평탄하다. 시국이 시끄럽잖아요. 네. 경제가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경자년에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사실상 신축년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시국에 평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네. 대박나는 띠인데 뱀띠, 닭띠, 소띠분들은 신앙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극단을 달릴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은 굉장히 나빠요.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년에 57 되시는 분들 54세 때부터 운이 안 좋아요. 삼재 들어오기 전부터 빌빌빌빌 하다가 삼재 때 건강수로 사고수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 근데 57이 되면서 조금씩 풀리는 거야. 악삼재거든 저기 뱀띠가. 그래서 그 악삼재를 초장부터 치고 들어온 띠가 뱀띠예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우리 같은 그 신령님전에 찾아와서 빈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운이 풀려요. 건강수부터 치고 들어왔으니까. 네. 금전수로. 네. 사실은 건강수가 없으면 금전수도 돼요. 건강해야 금전도 볼 수 있어. 그쵸. 왜냐?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평탄하고 공부하는 시기다. 준비하는 시기다. 또 닭띠분들은 또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닭띠분들은 많은 인간을 열입해야 돼. 만약에 장사를 한다든가 나처럼 신령님 제작기를 간다든가 많은 사람을 접하는 사람들은 건강수로 문제가 없는데 집에 가만히 있다든가 활동이 적은 분들은 예민해지고 건강수로 와요. 금전수는 그냥 무난한 편이지만 건강수로는 되게 힘든 시기를 지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 신축년이잖아. 나가는 삼재 그때는 그래도 풀려요. 아, 닭띠는 그게 좀 풀려요. 그래도? 아, 좋네요. 그냥 또 소띠도 선생님이 또 삼재띠 중에 또 대박난 띠 보여주셨는데 소띠분들 운세 어떤지? 소띠분들은 외려 복삼재예요. 소띠분들 놓고 보면 개년부터 시작해갖고 일이 풀린 분들이 많아. 이동 변동은 있었지만 일이 풀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경자년에는 소띠분들 바쁘긴 허벌나게 바쁜데 실속은 뭐 크지는 않았어요. 네. 내년에도 바쁠 거야. 아. 단 소띠분들은 나가는 삼재 건강수를 조심해라. 그러면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아니면 괜찮아요. 아, 소띠분들 경자년에는 좀 바빠서 실속이 없었잖아요. 사실상. 네. 뭐 내가 한 만큼의 이득이 없었잖아. 그리고 또 신축년에도 또 되게 바쁘다 말씀하셨는데 신축년에는 좀 실속이 좀 있을까요? 경자년보다는. 경자년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쥐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심해지지 말아야 되지. 경자년 한 해 동안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갖지 말고 밀고 나가야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소띠, 뱀띠, 닭띠가 신축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삼재띠잖아요. 그럼 좀 유독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있을까요? 띠별로? 건강수. 삼재는 보통 40대 때 삼재가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삼재는 자연풍해란 말이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삼재 때는 사실상 신당을 찾아서 삼재마기를, 앵마기를 하는 게 현명해요. 뱀띠 분들은 외려 몇 년 전에 운마지를 했다고 그러면 삼재 때가 복삼재로 바뀌는 거야. 우리 같은 무속인들이 신령님 전에 대접하고 조상님 대접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내 조상님 대접하고 내가 복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한 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50대 분들은 56세가 아군이란 말이야. 애군이 많아. 그런데 삼재까지 왔으니 어떻게 됐을 거야? 힘드셨겠죠. 그럼 선생님 또 이렇게 소띠, 뱀띠, 닭띠분들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선생님 또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뱀띠분들은 성격이 급하고 닭띠분들은 말로 쪼고 소띠분들은 고집이 있고 이게 좋게 쓰면 장점이지만 나쁘게 쓰면 고립될 수 있잖아요. 특히 소띠분들. 사람들하고 어울린 것 같아도 속내를 다 털어놓질 않아. 그럼 진짜 친한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외롭겠죠? 본인들 성향을 알면 고쳐가면서 이뤄나가면 그래도 남자분들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소띠 여자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액사를 갖고 있는 거야. 필이 신당. 이쪽하고 인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공들인 사람들은 소띠는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사는데 내 걸 다 잡을 수 있느냐, 내가 한 걸 다 남을 주느냐 이런 차이인 거잖아. 그 남을 줄 걸 조상을 대접하는 거야. 내 조상을. 근데 여자분,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은 소띠에 딸라면 안 돼. 힘들어. 아. 일찍 부모하고 인연이 없다, 아니면 몸이 약하다, 아프다. 이게 소띠 분들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